괴물이라는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한국이 자랑하는 국보급 투수 류현진 선수입니다. 많은 팬들은 류현진 선수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낭만을 꿈꾸지만 당장 류현진 선수가 KBO에 복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KBO 그리고 MLB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총수인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왜 류현진 선수가 당장 KBO로 오기 어려운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된 류현진 선수는 데뷔 시즌부터 KBO 무대를 씹어먹었습니다. 1년차 선수가 MVP, 골든글러브를 모두 수상하였고 신인왕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18승, 204탈삼진, 평균자책점 2.23을 기록하며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고 200이닝 200탈삼진 기록까지 그야말로 괴물의 등장이었습니다. 데뷔 시즌 류현진 선수가 받았던 연봉은 계약금 2억 5천만 원에 연봉 2천만 원. 하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그의 연봉은 수직 상승했고 2007시즌 1억 원, 2008시즌 1억 8천만 원, 2009시즌 2억 4천만 원, 2010시즌 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1시즌에는 프로 데뷔 6년 만에 연봉 4억을 찍었으며 2012시즌에는 4억 3천만 원을 받으며 KBO에서의 시즌 2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가 KBO 7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계약금 포함 총 18억 6천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뒤이어볼 류현진 선수의 MLB 수입을 보면 18억이라는 금액이 매우 귀여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류현진 선수는 KBO 최초로 메이저리그 직행자가 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LA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 한화 약 47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계약 기간 6년 중 마지막 3년 동안은 연봉을 700만 달러씩 받았는데 이는 한화 92억 정도. KBO에서 최고 4억 3천만 원을 받았던 류현진 선수는 한국보다 약 20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저스와의 6년 계약이 마친 류현진 선수는 FA를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LA 다저스로부터 제안받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였고 연봉 1,790만 달러, 한화 236억을 받고 LA 다저스에서 1년간 더 뛰게 되었습니다. LA 다저스에서 7년 동안 류현진 선수의 성적입니다. 2015-2016 시즌을 부상으로 날렸으나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에 이어 다저스의 3선발을 책임졌고 2019 시즌에는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며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획득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이콥 디그롬, 맥스 슈어저와 함께 사이 영상 파이널리스트로 뽑히며 최고의 활약을 보인 시즌이었습니다. 그가 LA 다저스에서의 7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계약금 포함 총 5,390만 달러, 한화 약 712억 원. 확실히 메이저리그는 클래스가 다른 리그라는 게 확 느껴지는 금액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류현진 선수는 LA 다저스를 떠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 한화 약 1,05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진정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2020 시즌 MLB는 코로나로 인해 60경기만 진행된 탓에 연봉의 37%만 수령하게 되었지만 2021 시즌부터는 연봉 2천만 달러, 한화 약 264억을 받으며 팀의 1선발 역할을 하였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4년 동안 류현진 선수의 성적입니다. 2020 시즌 그리고 2021 시즌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21 시즌 중반 부상으로 인한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접어야 했습니다. 2023 시즌 8월이 되어서야 복귀에 성공했고 복귀 후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하며 토론토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4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총 8천만 달러, 한화 약 1,056억 원. 이제는 단순히 성공한 야구선수가 아닌 재벌 야구선수가 된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10시즌 동안 무려 1,768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연평균 17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류현진 선수. 87년생으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아직은 선발 투수로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몸값을 1년에 1천만 달러, 한화 약 132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으며 당장 선발 투수가 급한 팀들이 베테랑 류현진 선수에게 오퍼를 넣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류현진 선수가 연봉을 줄이면서까지 한국으로 복귀할까요? 가장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으로 복귀한 김광현 선수는 4년 총액 151억 원의 계약을 하며 친정팀으로 복귀하였는데 이는 현재 류현진 선수 1년치 몸값입니다.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는 빨라야 내년
늦으면 내후년은 되어야 KBO에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